이렇게 체육 지도자 없이 운영되는 헬스장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인데도 정부는 전국에 이런 곳이 몇 개나 있는지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 점검 노유진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 늘고 있는 24시 헬스장,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문 앞에 키오스크가 있고 365일 24시간 운영한다는 내용의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체육 지도자가 밤에 퇴근하면 관리자 없이 회원들만 운동하는 무인 헬스장입니다. 그 PT 선생님이 그 이후에는 안 계세요? 네, 오후 그 전까지 계시고 그 새벽 시간에는 따로 계시지 않았어요. 아, 새벽 안 네, 갔어요? 새벽에는 저희가. 무인 헬스장은 상주 직원 없이 운동기구와 공간을 대여해 주거나 일정 시간에만 체육 지도자가 있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모두 현행법을 어긴 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망사고가 난 부산의 헬스장도 자체 자율점검만 해왔고 담당 지자체 점검은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스포츠의 활동 안전 관련된 부분은 명쾌하게 지금 안전점검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또 표준도 없고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법으로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는 무인 헬스장이 현재 전국적으로 몇 개나 운영되는지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작해 지난 1월까지 끝내기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료는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예, 지금 취업 중인 저희도 좀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망사고로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이 드러난 만큼 법 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